당신이 몰랐던 침대의 진실. 그것이 궁금하다의 김상중하입니다. 지난 방송을 기억하십니까? 기본 수백만 원이 넘는 침대가 불에 활활 타버리는 충격적인 모습. 그리고 치명적인 유독가스까지. 그런데 말입니다. 제작진은 한 번 더 충격적인 모습을 눈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을 공개해야 될까 말까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시청자들이 알 권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증인을 이 자리로 모셨습니다. 나오시죠. 혹시 이 침대 업종에 종사하는 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요즘 비싼 침대 왜 비싼가? 그렇지 않은 침대를 왜 비싸게 파는지? 몇 가지 좀 품질적인 문제를 발견을 했는데요. 이거는 허위 정보네요, 허위 정보. 여기서 문제는 유통하는 회사가 이름만 보면 알만한 회사랍니다. 지금 이게 지금 고가의 침대가 맞는 거죠? 초고가라고 한 번씩 2천에서 1억 원대까지. 아, 갑자기 불신이 확 생깁니다. 저기가 어디입니까? 침대가 버려지는 적환장입니다. 적환장. 네. 보통 사용한 침대를 버리는 곳이 바로 저기군요. 이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런 게 생겨.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몇 개씩 맞고 그래 이거. 거기도 쌓고 저기 쌓았잖아. 누가 축구하고 냉게지 저기야 저 안에. 이게 이게 먼지 많이 나요. 일반 사람들은 침대 저 매트리스 안에 과연 뭐가 들어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다 이제 매트리스 좀 사겼으니까. 아, 와. 저 침대 저렇게 이렇게 받아준다니까 봐 여기 보세요 가루잖아요. 와 이게 진짜. 네. 라텍스가 부서져요? 네, 경화작용이죠. 하단테스 경우 장시간 사용을 하거나 또 이런 열이라든가 대체 노출을 해두면 경화작용이 생깁니다. 다 부서지죠. 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 페르마티스는 장시간 빛에 노출되거나 또 열이 가해지거나 또 사용 시간이 오래되면 굳습니다. 가루가 떨어집니다. 아. 그 가루는 우리 신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방에 있는 침대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은 경화 테스트를 하기 전에 라텍스. 이거는 경화 테스트가 맞춰진 라텍스. 라텍스는 특히 열에 좀 취약하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열에 대한 노출이 생길 경우에는 수명의 단축이 반 이상 줄어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온돌에서 사용한다든지 전기장판에서 사용하는 것을 좀 자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라텍스 그 가루 자체도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페나이랜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또 코로시드라도 아주 미세한 거는 안 걸러지고 폐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축적이 됩니다. 폐의 아주 깊은 곳까지. 그러면 폐가 기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사라지겠죠. 이게 이물질이거든요. 폐에서 들어갔을 때. 그럼 이물 반응이 생기게 되거든요. 결국엔 예를 들면 섬유화처럼 딱딱하게 폐도 굳어갈 수 있는 그런 증상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폐 기능이 떨어진다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맞습니다. 라텍스의 경화작용이라든가 필요업체가 폐 자재를 재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예전에 뉴스에도 나오고 방송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요. 심각하게 다뤄질 때 있는데 이제 사람은 또 있거든요. 이거 잊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있고 또 다르니까. 사실 이제 침대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치명적으로 가격에 이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원재료, 원재료. 한번 김밥으로 예를 들게요. 이제 김밥 잘라보면 안에 생긴 액도가 생겼는데 사실 그 유기농인지 뭐 국산 재료만 쓰는지 촛불 중심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프링이라고 다 똑같은 스프링이 아니고 내장재라고 다 똑같은 내장재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전문가가 아닌 이상 모르거든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라든가 신뢰할 수 있는 침대 업체에서 만든 제품. 그렇죠. 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대로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뭐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한번 저희가 잘라보고. 잘른다고요? 네.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되면 알만한 침대 전문 회사와 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통회사 제품을 저희 잘라서 한번 속을 공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름만 되면 알만한 침대 전문 회사 스모스에서 만든 밀리언이라는 제품입니다. 일단 이제 사람이 두 가지 사양이 있습니다. 커터가 이쪽은 더 고급 사양이고 조금 더 커머셜하게 판단한 사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누웠을 때 차이를 좀 봐야 되거든요. 이게 야 이게 조금씩 다르긴 다르다. 자, 이렇게 이제 새 제품을 저희가 분해를 했는데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최근 이제 업계에 유행하는 그 기술이 있는데 조닝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조닝 기술이요? 각기 다른 성질의 스프링을 조합해서 신체 굴곡을 따라서 받쳐준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파트의 스프링의 성질이 좀 달라지겠죠. 이제 색깔별로 존을 구분해 놓은 이제 건데 존 구분에 따라서 경도의 차이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분해해 보면서 몇 가지 좀 품질적인 문제를 발견을 했는데요. 네네네. 포켓 커버 색깔이 다른 걸 저희가 뜯고 있습니다. 자, 설마 이게 같겠어? 달라요? 이게 뭐가 다르다는 거죠? 홈페이지상 사전 정보를 입수해서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 왜 색깔을 구분해 놓은 거야? 이거 왜? 웹사이트에서 분명히 다르다고 조닝이라고 고지해놓고 속였다는 거죠. 야, 이거는 허위 정보네요. 허위 정보. 근데 이런 문제는 왜 생기는 걸까요? OEM 방식의 생산 품질 관리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OEM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 그럼요. 하지만 이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 진짜 이거는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 침대를 유통하는 회사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회사라는 거. 그분들이 과연 이걸 알까? 야, 이거 충격이다, 진짜. 알면서도 그러셨을까? 갑자기 불신이 확 생깁니다. 자, 과연 저희가 얘기했듯이 다른지 안 다른지를 좀 보여줄 수 있나 한번. 자, 야, 그냥도 세다. 와, 그리고 달라요. 도형 자체가 완전 달라요. 머리 부분이나 발 부분에 있는 거고요. 보이세요? 여기 아이 스프링이고 그냥 스프링이고
길이도 달라요. 약 70%의 압축률을 가지고 네. 포켓에 쌓여지게 되는데 이 압축률이 좋을수록 탄력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네네. 이 탄력성을 바탕으로 인체를 더 잘 지지하고 받쳐줄 수 있는 거죠. 앞서 보신 거는 포켓 스프링 강사는 포켓 커버 속도만 나는 가짜 조닝. 그렇지. 가짜 조닝. 진짜 조닝. 이거 진짜 조닝. 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요? 얼마만에 끊어지느냐. 스프링의 내구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아. 각 부분마다 지금 꺼냈거든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혹시? 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매트리스를 만든 업체 역시도 국내에 내놓으라는 이제 그런 매트리스 업체인데 40만 번을 채 넘기지 못한 수치에서 끊어진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시 매트리스 역시 44만 번 정도의 내구성을 보였습니다. 크랙에 가서 끊어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매트리스의 스프링인데요. 17만 번이 좀 넘어가니까 이렇게 깨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데요. 11만 번에도 한번 깨진 실험 결과가 있거든요. 스프링이 깨짐으로 인해서 전체 매트리스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고요. 뾰족하게 절단 부위가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내장재를 뚫고 올라오는 그런 현상까지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몬스는 뭐 100만 번 이상의 뭐 내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에서 내놓으란 이런 매트리스 판매 업체가 10만 번대 내구성을 보인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힘든 그런 품질이지 않나. 중국산 매트리스에서 뽑아낸 스프링들을 테스트할 때 약 10만 번에서 20만 번 사이에서 많이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거든요. 중국산 매트리스는 가격이 얼마인가요, 보통? 10만 원 정도? 네? 뭐, 네. 10만 원 정도면 뭐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아, 10만 원짜리랑 이게 비슷한 품질의 스프링을 쓰고 있다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제 이 포켓 스프링, 그러니까 스프링을 감싸고 있는 이제 부직포가 네네네.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벌써 육안으로 차이가 납니다. 뭔가 조직이 변화 보이죠? 이게 특수한 조직이고요. 이게 내 일반 수준으로 보면 그 일반 부직포입니다. 네, 한번 찢어보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끝. 자. 야! 야! 겁니다. 진짜! 다시 농담 아니라. 이게 뭐야? 이거 강호동 씨 정도 안 될까? 합체성끼리 조직 생산하는 특수 조직. 다 스프링으로. 지금 이게 지금 고가의 침대가 맞는 거죠? 네네. 명품 2,000이 넘는 침대라고? 비싼 침대.
명품 침대가 좋습니까? 그거는 사실 따져봐야죠. 따져봐야죠.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단어 하나를 좀 끝내고 싶은데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네, 가성비라고 하면 보통 싸다 라는 인식이 있는데 사실 가성비 뜻은 가격 대비 성능입니다. 오, 싼 게 아니고? 비싼 거 비싼 이유가 있고 싼 거 싼 이유가 있죠. 둘 중에 하나는요, 산 명품 10만 원짜리 침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시몬스가 자랑하는 매트리스의 침대고요. 둘 다 뭐 명품이니까 뭐. 야. 야. 오, 야, 이게 느낌이. 야, 이게 희한하지? 이게 고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어머? 어? 뭔가 감성적으로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예, 느낌이 다른데. 와. 제가 이제 딱 누웠어요. 솔직한. 이거는 그냥 보통 침대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솔직한이거든요. 왜냐면 이 침대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뭐가 없어요. 그냥 침대예요, 그냥. 근데 요거는 어땠냐면 탁 누우니까 이런 거 있죠. 전체를 이게 그 느낌이었어요. 명품이 왜 명품인지 저희가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린다, 잘린다. 요즘에 특히 이제 초고가 침대 시장이 또 전쟁인데요. 초고가라고 하면 한 2천에서 1억 원대까지. 아... 그중 이제 대표 주자가 라는 회사가 있다. 분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 다 스프링으로. 지금 이게 지금 고가의 침대가 맞는 거죠? 네네. 보라색 천을 쌓인 건 뭐죠? 아, 스프링으로. 스프링이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이 경강선의 굵기 보면 거의 철사예요. 내장재 부분이 이렇게밖에 안 쓰는 게 더 충격적인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부실한데. 이 정도일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거의 그냥 스프링 위주의 구조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눈으로 단면도를 확인하시면 이야, 이게 몇 천만 원 하는 침대다. 여러분들 실제로 보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 이거 뭐야? 이거 아까 스프링이랑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한국 스마스 금액에만 쓰면 월드베스트 포켓 스프링이라고요. 우와! 3중 나성우도. 3중이에요? 꼽았습니다. 오, 야! 이거 한 20년, 30년 쓰겠는데? 밖에 다른 내장재가 다른 두께로 촘촘하게 쌓여있고 레이어링이 엄청나게 두껍고 여기도 마이크로 포켓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포켓 스프링 존이고 그냥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꽉찬 침대가 좀 비어있는 걸로 좀 보여서. 제가 알기로 이 같은 경우에는 수작업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싸구나. 장인의 인건비가 아무래도 여기 들어가 있고 아이러스버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어느 정도 기계화되어 있는 공정을 통해서 수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세이브되는 비용이 원부자재에 투입됐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성비라는 단어가 이게 싸다는 게 가성비가 아니라는 것도. 가격 대비 성능이 가성비다. 싼 게 가성비가 아니다. 혹시 시몬스 하면 가성비죠? 중요한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여러분, 침대 그동안 어떻게 고르셨습니까? 가성비에 가려 보지 못했던 안전, 이름값에 가려져 알지 못했던 진정성. 그동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면 이제는 다를 겁니다. 이제는 침대를 하나 고르더라도 반드시 이 영상을 보고 고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침대를 위해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질 때입니다.